아바의 왕이 될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. 나바코리아 GP 파이널에 나와있는 토입니다. 아, 오늘 프로전에서 데뷔전 3위를 한 김건우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할 텐데요. 김건우 선수 소감 한 말씀. 사실 제가 익스트림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무대에서 좀 포징 잡다 보니까 몸도 풀리고 해가지고 프로전에서 오히려 더 컨디션 좋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안 아쉽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후회는 없습니다. 네. 익스트림 체급이랑 프로전이랑 30분 간격밖에 없었는데 혹시 예. 뭐 어떤 전략이나 이런? 예, 전략이 있었는데 예. 계획대로 되진 않았고 예. 최선을 다해서 예.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프로전 때도 몸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시합 무대 올라간 시합 체중이요? 제가 93kg 올라왔습니다. 93kg. 예. 앞으로 지금 사실 시합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. 앞으로의 좀 시합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좀 이를 수가 있는데. 아바의 왕이 될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. 김건우 선수였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